삼척활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입니다. 세단장을 해놨네. 그늘 밑에다가. 와. 치유장입니다. 물소리가 기가 막히네. 폭포. 와, 사람들이 내려가 있네. 와, 멋지네요. 다람쥐 두 마리가 쌍으로 놀고 있네. 새끼. 공기가 좋아가지고 다람쥐가 그냥 활기치네. 다람쥐가 살판 났네. 마룡소 폭포에서 용마가 나와 늪가에 메어둔 말과 교미를 한후 폭포를 거슬러 올라 이곳에서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승천교, 청음정.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듣는 곳이라고 하나. 기가 막히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다람쥐 뛰어 노는 소리 다 들립니다. 치유센터 옆길. 옛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흙길입니다. 여기 맨발바닥으로 걸어도 기가 막히겠네. 공기가 좋고 물소리에 새소리에 공기가 기가 막히네요. 와, 매실. 산매실이네, 그야말로. 다닥다닥 붙었어요. 진짜 깨끗하고 맑은 산소 듬뿍 마십니다. 위쪽이 도로. 여기는 펜션.
풀잎처럼 눕다. 자연과 함께. 치유센터 0.3km 쭉 갑니다. 올라가 이쪽에 올라오는 길이 또 샛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향기예술. 풍경 수리길 내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국화 옆에서 기가 막히네. 여기서 하룻밤 자면 힐링 힐링 건강이 엄청 좋아지겠어요. 폐활량도 좋아지고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동물소리 들어가면서 여기는 하나의 나무숲. 가면서 맨발바닥으로 가면은 마사지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들어가면서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이야, 삼척 자연휴양림 활기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삼척 자연휴양림입니다. 야, 이 가을에 와도 단풍이 기가 막히겠네. 봄, 여름, 겨울, 가을 4인 4세 활기리 삼척 활기리 자연휴양림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조격센터입니다. 새소리 기가 막히네. 이야, 단풍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많고 도토리 나무도 많습니다. 다 왔습니다. 삼척 활기치유의숲. 와, 기가 차네. 이 다리를 건너면은 용서폭포 물소리길 계곡 2.8km 힐링하는 코스입니다. 어째버려. 무심교. 마음을 비우고 건너가세요. 무신교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경수리길, 트리하우스 1.2km, 이 길 따라서 쭉 계곡이 이어집니다. 물소리 들어가면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바람소리 들어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숲,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조격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내문이 써 있네. 조격 테라피 이용객 7,000원, 삼척 쉬면 5,000원, 30분. 온열 테라피 이용객 7,000원, 삼척 쉬면 5,000원, 30분. 힐링 다도실 이용객 다도 체험 12,000원, 14인 이상 단체 10,000원, 30분입니다. 전통체 5,000원. 예약 문의는 여기다 하시면 되겠군요. 조격 체험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찻잎밭이 기가 막히게 깔려있네요. 이야, 하늘 아래 첫 동네, 첫 집이네. 체험계 신발 갈아신으세요. 함께 피어나다. 추억을 기록하기도 하네요. 와, 숲속이다. 너무 방긋방긋. 방긋. 너도 반끝, 나도 반끝. 숲이 말한다. 넌 건강하다고. 바람 참 좋다. 상쾌하고 너무 행복. 치유의 숲 딱 맞는 곳입니다. 힐링하고 갑니다. 직원분들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실력이 우거진 5월에 연 삼척 치유의 숲 파이링이다. 파이링. 자연과 함께 하면서 살고 싶다. 조격을 하려 했더니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야, 이분 엄청 글이 기네. 장문의 글입니다. 좋다는 얘기죠. 이분도 역시 행복감을 주었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다. 역시 함께해서 행복했다. 삼척 시민 여러분, 이곳이 좋으세요. 행복하시죠? 이분은 포항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연 속에서 길을 바꾸고 갑니다. 삼척 화일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살아있는 힐링. 자, 신발 여놓고 앉아서 신발 바꿔 신는 거. 여기 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묻다. 와, 멋져. 이리 들어가나요? 조격 테라피. 이야, 기다리는 행복. 결제는 이 안에 올라와서 합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2층에 올라오시면 카운터가 있어요. 삼척 시민입니다. 삼척 시민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삼척 시민 여러분 참고하세요. 철저하니까 가족이라 해도 각 개별 신분증이 없으면 할인 혜택 못 받습니다. 맞죠? 뭐 여름철이니까 반바지 입고 오셔도 되고 긴 바지면 요 정도까지 다리를 올려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번 해보실 거예요? 발을 넣고. 아, 일단 초벌이라는 이름. 간단히 한번 해보시고 코크를 다시 막아주시면 돼요. 아, 한 번에 딱 닦아주고. 네. 살짝. 간단히 한번.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받으실 건데 이 바깥쪽이 뜨거운 물이고 안쪽이 차가운 물인데 선생님 요거는 온도를 맞추시면 돼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차갑죠? 이렇게 땡기면은 뜨거운 물입니다. 네, 안쪽으로 땡기면 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격이니까 적당하게 일단 뜨거운 물로 틀어놓고 중간에 찬물을 배합을 하겠습니다. 이게 온천수인가요? 조격제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 저기 가곡처럼 온천물이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뜨거워지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는 여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샘물이죠. 정수에서 거기에 조격제를 조격제를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죠? 아직은. 그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복숭아 조가
잠길 정도? 잠길 정도로 이렇게 발목에 양말 자국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복숭아뼈가 잠길 정도로 일단 네. 발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이제 숨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올리시면 되게 힘드시죠? 글쎄요, 뭐가 좋아요? 따뜻한 거하고 시원한 거하고 녹차에 무슨 차예요? 시원한 건 녹차를 드릴 거고 따뜻한 건 발효차를 드릴 거예요. 아,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거는 앞에 넣어드린 거는 인진수물이고요. 인진수. 네, 이거는 미네랄 소금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미네랄. 미네랄 소금입니다. 그게 이제 조격.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지금 들어간 게 다 여기 소금하고 아, 예. 소금하고. 배합을 네. 하시는 거죠? 네네. 아로마 오일 네. 몇 방울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발을 한번 넣어보시고 온도 체크하시고요. 온도는 아직은 네. 뜨거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발목까지 더 가보셔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발목까지 잠가놓고 아 향이 좋네요. 이 아로마 향인가요? 기가 막힌데. 이 정도 받으셨다가 식으면 뜨거운 물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물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 그러네. 네, 네. 그럼 요 30분 동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담그는 시간 한 20분 정도. 담그고 20분. 네. 그다음에 나머지 식어내야 되나요? 네. 담그고 끝이에요? 안 식으셔도 되고 여기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헹구실 거면 간단히 한번 헹구세요. 아, 예. 여기는 삼척 활길이 조격센터입니다. 컵을 드시고요. 아, 발효차가 왔습니다. 따뜻하게. 요 한 잔을 이렇게 드시면서 조격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문이 다 나와 있고 먼저는 타월이 닦는 타월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척 활기 치유예수. 시계로 3시 40분, 10분, 20분 10분이 지났네 벌써 20분 정도 40분까지 조격 가능합니다. 이거 편백나무죠? 편백으로 다 이렇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체험 방법도 여기 딱 나와있네. 오후 4시까지 입장. 조효농 피로회복, 혈액순환 촉진, 부종 완화,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개선, 발냄새가 개선이 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주의사항도 함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격 여기는 동시에 17명까지 17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17명까지 여기는 온열 테라피 온열 테라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여기는 다도실입니다. 여기는 힐링홀. 활. 엘리베이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숲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와, 폭신폭신. 소나무들이 아주 엄청 큰 소나무들이. 아.
활기리 자연수양님이 기가 막히네. 여기는 신발을 벗고 맨발바닥으로 걸으면 아주 좋은 힐링 코스가 되겠네. 와, 여기 또 산림욕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명이 동시에 앉을 수가 있네. 바람 시원합니다. 풀냄새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아주 죽여줍니다. 통나무이자 계곡에선 물소리가 하염없이 들리고 있고요. 끝내주는 향기의 숲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갈래길에서 오른쪽 올라오시면 향기의 숲을 만끽하시면서 힐링하실 수가 있습니다.